힐링이 여기 있네. 이쪽으로 하영이 오는 거 보일 건데. 아유, 좋다. 아, 언니 이거 진짜 쪼꼬미 맛있다고 울면 안 돼요. 내가 말했지. 아, 오토바이. 다음 내일 와가지고 혼자 계속. 나 되게 많이 있어. 저기 말도 있어요. 될까요? 주차? 고민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저 캠핑장 도착했고 화영이 만나서 인사했거든요. 오늘은 조아영, 조아영과 함께 캠핑을 하는데 각자 촬영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만나고 또 저녁에 만나서 수다 떨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 내부 세팅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가 깔아놓고 캠핑할 거거든요. 먼저 이 테이블하고 의자들을 해볼게요. 숲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거 이렇게 좀 평탄화가 되어 있는 이 지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영이랑 저랑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은 루잠에서 새로 나온 더블 매트리스를 깔아볼 예정입니다. 매트리스라 매트가 이거 하나, 그다음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요거가 바텀이에요. 조금 더 하드한 타입에서 얘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밴딩 있는 곳이 밑에. 아니 하나도 폭신폭신한데 두 개는 얼마나 폭신폭신하려고? 진짜 폭신폭신해 보이죠? 이걸로 고정해주는 거예요, 밴드로. 좋다! 여러분! 완전 폭신폭신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어때요? 보이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아이로 하려고요. 이렇게 매트리스를 두 개를 여기 파워뱅크 사용할 거여서 꺼내놨고,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제가 시원한 맥주를 안 가져와가지고
근데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셔서 지금은 해가 지려고 하지만 커피 한 잔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우씨! 아 그래 이리와! 한 캔 가지고 오셔. 아 맛있다. 네, 여러분 커피 이따 먹고 화영이랑 맥주 먼저 할래요. 아 근데 여기 아, 두 배로 폭신하다는 거 맞구나. 짱인데? 우와 이쪽으로 화영이 오는 거 보일 건데. 좋다. 아. 어, 이것도 이쁘다. 저는 누점 약간 이런 디자인 디테일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쁘. 이거 진짜 이쁘네. 마크 되게 이쁘게 했다. 아. 집이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는데 옷 입는 거야. 어닝 표면 맥시멈이야. 깎아 좀 들어주세요. 예, 예. 본인 맥주 다 먹고 안 챙겼을까봐. 맞아요, 안 챙겼어요. 안 되는데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제 집은 아니지만. 두구. 우와. 어때요, 여러분? 우와, 언니. 어때요? 언니 너무 예쁘다. 모두 감상 있죠? 언니 미쳤다. 이거 이제 진짜 되네 자식. 그렇죠. 안에 있잖아요. 네. 어 여러분 너무 예쁘다. 난리 났다 언니. 하길 잘했네요. 그쵸? 진짜 예쁘다. 우드 감성 있죠? 와. 아우. 짠. 와.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와 언니 진짜 피칭하고 먹는 맥주는 맛있어요. 아, 이거 오늘 되게 맛있네 클라우드. 응. 치우고 여러분 오늘은 고기를 먹을 위를 다 칼집을 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요리타노라 그랬다. 팬을 에열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팬만 에열하고 있어요. 로지는 엄청 무섭겠어요. 여기도 저 멀리 이제 가로등 하나 있고는 아예 불빛도 없거든요. 여기 제 랜턴으로만 지금 이 주변을 비추고 있는 건데 진짜 깜깜해요.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겠다. 와인 가져왔습니다. 뭔가 숲에서 이 고기하고 와인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투명잔 가지고 왔고 오, 컬러가 너무 이쁜데? 물이네 물? 트러플 소금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더 튀기듯이 엄청 했었어도 됐겠구나. 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봐. 맛있다. 이게 마늘을 여러분 요렇게가 더 익었어도 돼요. 여기가 튀기듯이 제가 너무 육즙통통 야들야들은 맞습니다. 초반에 이쪽 부분 여러분 여기에다가 꿀을 타라고 하더라고요. 어남 선생님이 한 마늘하고 고기하고 먹어볼게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하네. 맛은 좀 느끼해요. 저기 밖에 저의 갓김치가 있는데 이걸 들고 화영이 쭈꾸미 얻어먹으러 갔다 올게요. 이거 느끼해. 일단 조명 일단 끄고 다녀올게요. 쭈꾸미 쭈꾸미. 여러분 저 그냥 왔어요. 여기 자, 쭈꾸미를 대접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스포트 초점이 돼 있는데 일부러 찍은 거야? 아니 근데 없애도 돼? 어. 사장님 오시나 봐. 아 언니 이거 진짜 쭈꾸미 맛있다고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내가 말했지. 아, 오토바이 타. 오토바이 타고 오신다더니 진짜 오토바이, 진짜 오토바이 타고 오신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쭈꾸미 싫어하다고. 쭈꾸미. 언니 그 봄 쭈꾸미는 내가 수산시장에서 사간 거였어. 우리 맞아, 봄에 맞아. 그거 생각하면 언니 이거는 눈물 난다. 이거는 직접 잡은 걸 선물 받으셨다고. 아오, 언니 이거 진짜 내가 그래서 제발 어부가 되는 건 어떠냐고.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이거 언니 그거 총각김치 엔딩은 우동. 취할 생각. 저도 소주 한 잔 네. 따르고요. 아 언니는 좀 있어 보인다 와인. 난 소주. 오줌 같아 근데 색깔이. 왜 이런 와인인 거야? 짠.
아이고. 우와, 진짜 야들야들해. 진짜 녹지. 내가 이거 먹고 다른 쭈꾸미를 못 먹겠다니까? 작년 가을쯤에도 선물을 받아서 먹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때 쭈꾸미를 사갔던 거야.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약간 좀 크고 약간 뻑쎘잖아. 그래, 이건 되게 작다. 나도 옛날에 잡았던 쭈꾸미 되게 컸는데. 언니, 커도 야들하더라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여긴 분수 있고 좋네. 난 분수 안 했어. 기본은 해. 근데 그냥 고기야. 맛있는데? 이거를 이만큼 먹고 온 건 아니지. 맞나? 이만큼 먹으면 느끼할 수 있잖아. 그대로 남았어. 아, 그랬어? 역시 먹자랄이에요, 화영이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싸요. 아닙니다. 저 국물 땡길... 아, 그렇게 한 번씩 그쪽으로 가져가면 되구나. 나는 이걸로 먹으면 되니까. 이거지? 나 초장 좋아하네. 겁내 맛있네. 이거 언니 좋아해서 생각했는데. 칠리 소스! 역시. 무슨 일이세요? 오, 그 앞에 카메라. 엄청 운전 잘하신다. 구덩이 들어갔니?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갔어요. 아, 저 수저 가져왔습니다. 오! 이 총각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화이트 와인은 총각김치.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안 짜져. 힘조절을 잘해야 돼. 끊기지 마, 끊기지 마. 여러분. 유튜버의 삶은 못먹는다라는 화영이 한번 뜨고 카메라 바꾸고. 여러분은 모르죠. 아유. 진짜 모르죠. 뭐, 모르죠. 뭐 이런 노래 있는데. 뭐. 그대는 모르죠. 우리 언니가 우리 조카 앞에서 노래 부르지 말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밝으시오. 오늘 야식은 닭발입니다. 닭발입니다. 아날로그 좋아요. 뭐야 이거? 맛있지? 소스 엄청 커! 소스로 딱 좋죠? 응. 배불렀을 때. 아이고, 양이 많지? 약발 보... 아니, 약발이래. 닭발 보통 이 정도 양 안 나오는데? 잘 주더라고.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를 열고 양말이 벗겨지고 날. 언니 내가 모자이크했어. 언니 내가 모자이크했어. 나 잘했어? 엄청 잘했어. 근데 언니. 자, 이거 언니가 전문가잖아요. 야, 근데 이거 모든 전기 버튼 줄이 이렇게 꼭 짧아야 돼? 내 것도 짧아.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한테 두 번째 청춘 고백을 할게요. 그리고 같이 왔지만 따로 왔기 때문에 1인 세팅이에요. 뭐 세팅은 지금 호텔식이에요. 저 커피 뭐예요? 저거 커피잔. 제가 잔을 되게 잔도쿠라고 제가 생각보다 그릇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래.
아, 저거 구수하겠다 진짜. 으름부터. 아니,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저부터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 김다봉. 저 조금 이따 마실게요. 어, 언니 근데 냄새 되게 고소하죠. 어. 아 진짜 뜨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황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보겠는데 졸라 무서워요 여러분. 야 이 차는 근데 진짜 넓다. 넓어요? 두 명이서 이렇게 있어도 충분하네. 충분하진 않지 않아 언니. 디포에 가장 부러웠던 게 뭐 평탄 하나 천장도 있지만 이거였어. 아 뭐 올릴 수 있는 거? 어 옆에 이거 올릴 수 있는 거. 근데 이번에 찝순이 때 이거 올릴 수 있는 게 생겨서 나 진짜 너무 좋잖아. 사실 펠순이도 옆에 여기 이렇게 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짜도 되긴 하는데. 짜! 그 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한 우와. 집에다가. 큰일 날 뻔했어.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려운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뜨거운 거 되게 잘 마시거든요. 웃기지 마라 김다보. 웃겨. 아니야 상차도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 없어. 아니야 웃기지 마 언니. 근데 이거 너무 이게 누가 가득 달았어? 웃겨. 언니 하지 마 웃기지 마. 내가 판타지. 집에서는 그 끓여서 마셨던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약간 좀 연하지. 어, 끓이면 진짜 맛있겠다. 다음 내일 와가지고 혼자 계속. 나 뒤에 가 있어. 아니 방구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위에 갔다가 씻으러 갈까? 어 그거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아웃돼 있었던 거 있죠? 전기 매트 켜놨고요. 일단 이불 앞자리에 있어가지고 빼오고 그리고 밖에 랜턴 켜놓은 것도 끄고 올게요. 아, 오늘 엄청 졸리네요. 진짜 꿀잠 잘 것 같습니다.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아, 시원하다. 일단. 트렁크 쪽에다가 베개 놓고 잤더니 훨씬 더 잘 잤어요. 잠 가지고 온 날은 항상 좀 잘 자거든요. 근데 이제 매트가 두 개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폭신폭신하고 지난번은 이렇게 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트렁크 쪽에다가 머리를 하니까 상체 반듯하게 하고 자니까 좋더라고요. 다리 쪽은 뭐 이쪽으로 피나 이쪽으로 피나 전혀 그런 거 방해받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 아주 잘 잤습니다. 이게 상다리 했습니다.
바로 마실 수 있고 따뜻하고 이게 약간 전날 먹었던 술이 해장되는 느낌이에요. 커피 오픈했나요? 오픈했습니다. 오늘 계시네요? 아, 네. 따뜻한 아 갑자기 아 부탁. 감사합니다. 네. 손님. 아, 그래 이거 귀엽더라. 언니. 어. 이거 어디 치는 거야? 밑에 똥꼬. 아니 내가 어제 잘 때 어야 나 그렇게 잤어 어제. 진짜? 어, 근데 그쪽 방향으로 자니까 훨씬 편했어. 어 그렇네. 그 양쪽으로 그치, 갈라지잖아 그치. 내 다리는. 어 약간 그 방향으로 자니까 좋더라. 와 너무 좋다 언니. 힐링이 여기 있네. 커피 언니가 내려준 커피 진짜 맛있더라. 그래? 집에서도 그 맛이 안 나. 남이 타줘서 그래. 원래 맥심도 남이 타준 게 제일 맛있다 했어. 아 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가 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오늘 공짜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랑해요. 아 언니 근데 커피향 되게 좋네요. 그지? 헤이즐넛인가요? 모르겠어요. 1910 커피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이거 뭔가 그런 향 나잖아. 약간 그 달달한 향 나잖아. 응. 근데 나도 이건 처음 마셔봐. 이 맛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고 그게 다음에 되게 찝찝하니까 맞아. 씻을 수가 없어서 근데 최고. 언니 이름 붙여줬어요? 에? 이름 붙여주자. 그래 해봐. 우리 정하자. 집순이 말고는 없었지. 집순이 안 돼. 집순이라는 이름을 주기에는 이 친구가 너무 아름다워졌어. 이쁜이 어때요 이쁜이? 야 너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짓듯이. 야 쟤는 얼굴이 이쁘니까 이쁜이로 해라. 내 강아지 아니 내가 강아지 된다는데 처음에 처음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나랑 같이 가요. 그래. 짐을 아 그때 가까워서 거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어 괜찮아 되게 좋아요. 야채죽 할 거. 어, 엄청 많네. 다 남겨서 가져갈 수도 있겠다. 아. 아이고 아이고. 이 제가 집에서 가져온 갓김치. 아, 맛있다. 거하고 밑에는 하드한 타입이거든요. 푸트한 거 하드한 볼에 약간 그 배분이 좀 달라요. 압축 팩을 같이 주셨어요. 요렇게 아니 이번에 이 네이비 이 밴딩이 너무 너무 괜찮지 않아요? 디자인이? 압축백 엄청 크죠?
다블 다블랍 도퍼 매트리스. 이게 치킨 스톡으로만 해도 맛있구나. 여기에 계란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쭈삐쭈삐 나오는구나. 양파, 양배추, 당근, 그다음에 찹쌀 넣어가지고 하고 계란은 두 개 정도 풀어도 훨씬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거든. 집에 이렇게 가져가는 일이 늘상인 것 같아. 양배추하고 그 당근의 단맛이 강렬합니다. 달달하네. 저도 이거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한 음식이었는데 처음 해봤거든요. 다음에는 양배추를 조금 덜 하고 계란은 두 개 풀어가지고 진득한 죽처럼 더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버섯이랑 더 넣으면 완전 야채죽이네. 설거지를 다 하고 왔고요, 여러분. 생주로 닦아줍니다. 여러분, 저기 저는 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빨리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